아니 이제 뭐 그럼 짜장면인가? 아 그렇지 그렇지. 오신 부분입니다 진짜로. 아우 이게 뭐야? 아 근데 홍보 효과가 질이네 진짜로. 아, 시청자가 황금. 우리끼리 했을 때는 3,500명이었는데 홍보가 오니까 거의 5,000명을 육박하네. 이야 정말 이사로 제격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아 저는 진짜 홍보가 계속 이렇게 무엔터에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받아줄 용의가 있거든요. 진짜 관심이 뭐,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얘는 솔직히 클라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 스톱. 유선? 아니, 유선? 예, 예. 젓가락, 이거, 술 젖었으니까, 새 것 좀 가져와보. 아, 알겠습니다. 아, 잘못 던졌네? 잘못 던졌는데. 조용하게 조심하게 조심하게 아, 아 웃기네 아 진짜 아 아니 근데 무엔터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왜 계속 이렇게 하게 된 건가? 그냥 뭐 사람이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또 정 아닌가? 아 같이 같은 이유구나. 네, 만나게 되니까 또 정도 들고 그리고 또 아, 나가 뭐 이제 뭐 명예회다. 나가 뭐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냐. 나 수장이 아니야. 너가 직책 높다고. 아, 있어, 있어. 아, 원래 지인으로 왔으니까.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 나를 놀 수 있는 사이 아닌가. 이제 또, 철렌터를 갔는데, 철렌터는 부담감이 좀, 시청자가 너무 클라스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뭐, 꺼서라고 하면, 이건 뭐, 사람이 뭐, 아예 매장당하는 식으로. 부담감이 크더라고. 아, 그치, 그치. 무엔터에 오니까 좀 견딜만 하고 또 띄워주면 또 아이 좀 재밌다면 뭐 띄워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시청자분들은 진짜 딱 냉정하게 판단하시지. 사람한테 또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야. 이게 또 무엔터는 또 매력 아닌가? 이야. 또 철엔터는 철엔터만의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거기는 뭐 뜨면 진짜 확 뜨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또 만약에 여기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뜨는 거지. 네. 어. 여기는 또 뭐 이제 발 한번 잘못 들이면 거기는 뭐 아예 그냥 생매장 망하는 거고. 아 예. 그 너무 시청자가 많으니까. 네. 이제 또 무엔터는 뭐 최소 평타를 가니까. 야. 아 우리 또 기사 디인터는 또 평타도 못 가더라고. 아 제가요. 분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디인터에 라면 다 끓이고 와서 이렇게 또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은 진지하면 안 돼. 아 진지하면 안 된다. 진지하면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상문이 형한테 왜 님이 가지수였는 왜 하신 거예요? 아니 뭐야? 나 사장이라고 이씨. 너무 오래됐는데 사람이란 게 나이를 먹을수록 또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닌가. 정신을 차리는 단계에서 한번 발 한번 삐끗한 거지. 아 발 한번 삐끗했다. 알겠어. 진짜. 어 재밌네 재밌네. 어 아 근데 안주가 진짜 좋다. 진짜 대박이다. 이건 뭐 상무님은 요새 뭐 하는가요? 뭐하니야 이거? 4시야 너? 뭐하는 게? 아 뭐하는가요? 갑자기 뭐하는 게 없죠? 일단 한번 무릎꿇으러 한번 가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여유치가 않구만. 야 근데 상문이 형도 너한테 이렇게 악감정 없어. 어 그냥 이제 방송상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상문이 형이랑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청자들이 문제다 이겁니다. 시청자들의 민심이 안 좋아서. 그렇죠. 아 근데 나는 진짜 아 근데 이 와중에 정말 미안한데 라면은 언제 오나? 아 이제 끝났습니다. 아 왜 다 했어요? 내가 인턴으로서 자리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수습기간 끝나고 내 고백만 아 방출을 하자. 아니 뭐 그냥 뭐 받아주면 이거 뭐
아무나 다 들어오고. 아, 그러면 기누다가 들어옴으로써 너 무엔터가 좀 약간 이미지가 좀 약간 실추가 됐다 이런 말입니까?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 친구는 지금 자존심이 너무 세. 좀 약간 좀 꺾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이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한잔 하시죠. 예. 그것도 민부장이 또. 아이, 그럼요. 자, 민부장이 방송을 아는구만. 왜? 아이, 소리를 이렇게. 근데 이건 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원래 이렇게 좀 달달하면 좀 달달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달달한 게. 아, 풍안주? 예,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희가 뭐 이런 말. 아니야. 왜? 또 좀 넘어가는데 좀 뭔가 걱정이. 아, 저 말이긴 하고, 그럴 거라고. 아, 무슨 일이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와, 한라산 벌써 다 먹었어. 이거 한 번밖에 안 사가지고. 와. 이거 많이 먹을 줄 몰라. 홍크가 오니까 술이 확확 들어가네. 대박이네. 이 소주도 없어? 맥주 먹고. 열기도 화끈하고, 이거 시청자들 민심도 이거 돌아오는 것 같고. 그치. 야! 우리 아까 우리 또 지크 형님도 지금 화끈할 때. 네, 바로. 네. 이거 또 뭐, 찾기 사람 뭐 리액션 없는 거 아니야? 또. 진짜. 아니, 공짜로 한번 넘어가기 좀 그렇지 않겠는가. 100개가 어딘지 개름도 아니고. 장기자 아니야? 저 나이. 너무 일곱 살 먹었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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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 미안해. 사무실 저 친구 저거, 어? 알겠습니다. 교체 이럴 수 있지. 알겠어. 아, 저기, 제 옆으로 갈 테니까, 옆으로 갈 테니까. 야, 라면 안 돼. 아, 우리 직구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야, 우리 또, 긴 턴이 이런 건 또 잘해. 아, 그치. 가자. 아, 네. 한잔 하고 또 이렇게 먹죠. 한잔 하고 또 직구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굿바이!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술 적당히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술 드시고 다들 주무시잖아요. 그럼 뭔가 또 흥민이랑 다 치워야 되거든. 아니, 난 무슨 이런 샤말 진짜. 이게 또 대표 보고 죽으라 이 말인가?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술 마시더라고. 이게 또 안 나가? 안 먹어? 대 옆에. 우리 둘이 조용히 할게. 어떻게 됐는지. 마시고 알아서 뭐 그렇게 하죠. 대 옆에. 아이고, 불편해서 술 마시게 되는 방송. 이 방송. 아, 제 방송, 내 방송입니까? 한잔 하시죠. 예. 또 이제 방송을 끄면 또 동생으로서의 본분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 안 돌아오잖아, 나 이 개새끼야. 한잔 하시죠. 예. 못 빠이. 직가 형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또, 깔끔하네. 아, 근데 안주가 너무 맛있으니까 술술 들어간다, 진짜로. 아, 근데 안주는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어. 아, 근데, 와. 근데 진짜. 그래요, 진짜. 아니, 진짜 음식을 잘해.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진짜로.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또 하나 봤어. 또 흥사원이. 흥사원이 또. 에이, 형님. 전복 킬러 아닌가? 아, 요새? 전복 킬러 무슨 말이지? 그치. 전복 킬러지. 여기선 좀 자제하게.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왜? 니꺼 네 뺏어먹으니까 기분 나빠? 조금 기분이 좀 어쩌네. 아, 안돼요. 안돼요. 아우. 아니, 진짜 무엔터 3기는 진짜 약간 좀 스타비제이로 이렇게 영입하려고 생각 중인 게 어떻게 된가하나? 아니, 좋습니다. 저희는 뭐, 아니, 평소에. 근데 진짜 이러다가 회사까지 차리면 뭐 레전드 아닌가? 아, 진짜로. 이렇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진짜 만약에 회사까지 차를 몰린다. 점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MCN으로?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근데 운영자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나 본데, 저희는 안 나갑니다. 무조건 아프리카만. 무조건. 저희는 됩니다. 저희는 아프리카에 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프리카의 개입니다, 아프리카의 개. 그러니까, 오해 전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영자님. 저는 진짜 운영자님들이 와가지고 진짜, 뭐, 청소하라면 청소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라면 설거지 할 수도 있고. 해, 그러면. 아, 근데 또, 나 같은, 뭐, 그, 일개 BJ는 알아주지도 않네. 또, 한, 공대표 정도는 가야지. 아니, 내가 사장이라고, 이 개새끼야.
아니 왜, 아니 어떤 이상한 씨발 회장 대표를 이렇게 맡기가지고 나 이제 안 쓴가. 안 쓴가? 아 쓴가? 아, 그래? 형아 꼬이는구만. 민구장한테 따라올게! 그래. 아니 그 뭐야 냉장고에 술 없어? 맥주밖에 없어. 맥주밖에 없어. 아, 이게 무람. 이게 왜냐면 이게 소주만 먹으니까. 그러면 홍익인간 정신으로 가발발에서 진 사람이 사오기로. 그래. 공 정당하네요. 홍익인간 정신은 뭐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지금만큼은 또 이제 또 안 내면 갔다 오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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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좋구요. 퍽키. 우리 둘이는 목 낼게. 네. 응. 안 내면 갔다 오기가 말고. 야, 야, 그 와중에 우리 둘이 멍청한 게 지네만 되는데, 우리 그냥 안 내면. 지네만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동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야, 아하. 분대리, 흥사원, 예. 우리 둘이 묵는다니까? 알겠습니다. 뭐 증명하고 싶지 않은가? 그래.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이제 또 밑에 사람들 많이 들어올 텐데. 그래. 일단 뛰어 넘어야지. 잘 봐주십시오. 네, 잘 봐봐. 우리 둘이 묵는다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살이 분별이 잘 안 돼. 그래. 아 근데 맥주만 먹어 그냥. 여기 있는 거 먹어. 아 소주 안 먹어. 장난이고 그냥 맥주만 딱 먹어. 안 먹는다. 뭐 굳이 갈 필요까지는. 그래 그래 맥주 이렇게 먹어. 오늘 뭐 맥주 많잖아. 수처 많잖아. 네 대표님 침대에서는 또 누가 자나요? 네. 내가 자야지. 뭐 왜? 아니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이서 오붓하게 저기 위에서 주무세요. 그래, 대표 이사. 깔끔하네. 그래. 요. 아. 334님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내용의 민구장에서 뭔가 한번 나한테 사주게. 아이고 구경 잘하네. 잘하네.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 상당히 불쾌했어요. 아 여러분들, 근데 진짜 옆에서 밀어들을 수 있는 큰 만남. 아 예. 이게 맞는 거야. 또 한참 좋을 텐데. 그래. 아니 그럼 맥주만 이렇게 딱 먹죠. 왜냐면 이게 소주가 그러면 밖에 저거 귀찮게 해서 그거. 오케이. 아 이거 맞네. 김상원 또 아, 이게 맞는 건 또 어디 갔나? 아하. 지금 살짝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구내병원에 가지 왜 밖에 나가는가?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내셔 와요? 원래 밑에 사람은 이렇게 또 깔끔하게 내는 게 뭐. 자 이거 그러면 잔을 여기로 합시다. 입금했어 옵니다. 아니 저 계좌 제가 네가 계좌 친 건데 죄송합니다. 아니면 술사가 가는 김에 그거 하고 올까?
아니야, 근데 술은 여기까지는 없잖아. 많이 먹으면 힘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거 맥주, 스쳐. 이거 나 먹어봐. 이거 딱 먹어. 하면 될까? 응? 아니, 나 맥주잔 어딨어? 근데 여기, 여기. 이걸로 해. 근데 나는 또 맥주가 별로 시원찮아가지고. 아하, 소주를 먹고 싶다. 아, 의사님은 그만 드세요. 내일 운전도 안 돼. 아니, 소주. 딱 맥주만 딱 먹어. 소주는 또 배만 부르고 취하진 않기 때문에. 소주가요? 맥주가, 맥주가. 죄송한데 이미 취하실 것 같은데. 조금 그렇네. 내 상태 조금 그렇네. 의사님이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조금 컨디션 안 좋은데. 저 아, 알겠습니다. 네, 의사님 대신해서 제가 한잔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래도 뭐 재밌지 않았는가? 아, 진짜 홍 이사가 다 캐리해줬네 진짜로. 좋아 좋아. 뭐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불러주시게. 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주시게요. 반말 안 해요. 주시게요. 반말 안 해요. 아, 또 전부 하나 또 먹어주지 않겠는가? 그래. 아 예. 아, 이 라면 안에 있는 거 드십시오. 전복이 진짜 진짜. 아 삼특 형님 잘 먹겠습니다. 아, 예. 아니 근데 그 뭐야 민구 형님이랑 김당 형한테는 형님이라고 하는데 삼특이는 너보다 다섯 살이 어린데 형님이라고 하네.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별 쓰면 다 형님. 아 별 쓰면 다 형이라고? 그럼 나도 별도 형님 되는 겁니까? 어 그렇죠. 어? 네. 방송 나올 김치 별 쓰고. 잠시만. 전복 하나씩 드세요. 이거 진짜 먹기 귀한 거. 아 근데 안주가 진짜 너무 좋다. 형 근데 이거 전복 진짜 좋아하는. 전복 드세요. 라면은 안 먹어도 전복. 아, 나 이거 가게 취직할까? 어차피 두잡 됩니까? 뭐. 또 삼특이 형님네 이거 가게 또 취직해야지. 맛있는 회도 좀 얻어먹고. 진짜 맛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아니 지금 뭐냐 머리가 좀 아프셔서 바람 쐬러 나가셨습니다. 이제 또 사원이도 이제 올 겁니다. 아마 우리할 때 오라지. 아, 전복 나게 전복 이렇게 훨씬 시원하다. 전복 국물 맛이 달라요? 응, 훨씬 시원하다. 국물 한번 먹어보자. 아, 입금했어.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편하게 이제. 네. 여러분들, 방 입금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잔하시죠. 근데 이게 또, 곰팡이들도 뭐 두 가지 부류가 나는데, 그냥 뭐, 재밌게 보는 친구들과, 좀 선비 친구들도. 아, 그래, 그래. 그래. 여러분들, 홍구가 진짜. 네. 방송 끝나고도 이렇게 막 저희들한테 안 그러니까 안 합니다. 예, 진짜 놀랄 건 게 방송 딱 그 잠깐 터질 때도 있잖아요. 네. 딱 터질 아유. 땡기 바로 땡이 땡이. 아 이거 그러면 또 불편하네. 이것도 그래. 방송에다가 또 그러지 마. 진짜로. 저 이사님 한번 따라 주시죠. 아 너무 혼자. 야 이상한 이사님이 따라 주세요. 수단 한번 아 또 주도를 알려주겠네. 아니, 주도. 아, 그거는 주도는 진짜 이게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까? 아, 예. 아, 예. 일단, 뭐. 하이트가 있지 않은가? 예, 예. 또 상표를 이렇게 살짝 가리고. 아, 아, 예, 예. 딱 소리가 안 나게. 잘하네.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굉장히. 이렇게. 예, 아유, 좋습니다. 맞는 사람도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상표가 있다. 막걸로 이제 가리고. 비주얼은 뒤집어. 이거 CU 상표인데도 가려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하지 않았나요? 뭔가 좋네, 진짜. 그러니까 아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주잔 마찬가지 뭐 여기에 뭐 참 멋있기가 있다. 아니 정말 궁금한 주도를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어디 궁금해. 또 여러 팬 형님한테 배웠네. 아 여러 아 그런 부분이 있으시네. 여기서 이제 또 상대방을 좀 존중한다. 어. 나보다 윗사람이다 하면 짠을 밑으로 이 사람을 약간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밑으로. 아. 너 항상 위로 했잖아. 너 나한테 항상 너 왜 시작하는 위니까 내가. 아, 최고 이런 뺨 처음으로 맞아 봐. 아, 그럼 제가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그럼 뭐 이제 그만. 아, 맥주는 뭐 이사님은 그만 하시고 맥주는 뭐 취하지 않죠? 솔직히 취하지 않죠. 내일 내 집중해 주세요. 이사님이 리액션이 엄청 좋아요. 아, 연기도 잘해. 레이저야. 진짜 레이저 따르네. 연기도 잘해. 또 어설픈 것도 따라보고 배우지 말고 이제 또 제대로 된 거. 제대로 된 거 뭐 있습니까? 아하 이것도 이제 볼륨. 영분이 아. 제대로 된 거 보고. 형이 이거 드세요. 어떤 거? 아, 나 방 먹네. 나 방 먹었어. 방 먹었어. 형님도 좀 먹고 드세요. 아, 이제 먹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지 않겠는가. 명분이 없네.
와, 근데 안주가 너무 좋으니까 술술 들어간다. 아, 안 나와요? 아, 이게, 여러분들, 내일 이게 홍구가 그게 일정이 없었으면은 같이 이렇게 여행을 했을 텐데, 민구 형님이랑 이제 홍구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 좀 올라가거든. 좀 아쉽다. 아, 진짜. 왜? 킹모드 어그로 굴고 있어. 아, 좀 채팅창 좀, 간지 좀 해줘. 이 간지 좀 그만해. 전복이 예술이 된 삭제가 너무 고맙다.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뭐, 맛있는 거 먹네. 너무 고맙다. 삼태가 신입기제 맞죠? 네, 진짜? 신입기제 이제. 어그를 하라고 했어, 진짜 어그를. 왜? 아, 진짜 해를 진짜 좋아해서? 이게 또 어부하면 이제 뭐 회 썰어가지고 이게 라면에다가 넣고 나 한낙지 잡아가지고 라면에 넣고 아, 배 한낙지 배 위에서 배 위에서 배하고 지는거네 진짜로 아 좀 아쉽네 홍구가 그 맛에 바다 일을 하는게 아니겠는가 그치 킹모띠가 도대체 누군가? 킹모띠가 이제 그 내방 열혈인데 여자야 여잔데 이게 딸근이 형님인지 그리고 또라이 형님인지 좀 약간 헷갈려 아니면 둘 다 아닌지 수도 있고 어 둘 다 아닌지 둘 다 한 아이들을 돌려 여자야 여자 여잔데 어 아니야 남 이거 딸 남자예요 내가 볼 때는 남자 같아 남자야 누군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거 그럼 자기끼리 어그로 끌면서 킥킥거리고 아니 근데 홍의사 이제 인턴인데 이제 그 뭐야 정직원으로 해야 되면은 좀 약간 어떤 거 같나 정직원으로 이 올리기에 아, 이사님의 능력이 누구 말인가 어떤 거 같아 기누다 사원 아 기누다 인턴 어떤 거 같아 저 친구는 아직 분노 조절이 안 돼 아 분노 조절이 안 된다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그 친구는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해 너 방송 뽑아보자. 이런 게, 아, 이런 게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한다. 아, 불편하게 만든다. 술을 먹는데.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방송적으로는 뭐 한참 후가 아닌가. 그렇지. 너가 이제 4년 했고, 내가 이제 3년 차고. 어, 너가 5년 차 아닌가? 4년 차. 나 진짜 3년 차고. 진짜 오래됐다. 홍구가 나보다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네. 우리도 이제 뭐. 한 세 달밖에 안 된 친구가 와가지고 뭐 나이 많다고 또 톱새 부리니까 아 그런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이가 없지 않겠는가 요 그래 근데 이제 아프리카 선후배는 이렇게 잘 따지면서 프로게이머 선후배는 왜 이렇게 못 따지는지 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본인 인성이 너무 쓰레기시잖아 솔직히 아프리카 방송에서 거의 인성 쓰레기 원탑이었죠 연보님한테도 막말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신사모님한테도 막말하고 싸우고 그렇게 선후배를 잘 지키는 사람이 프로게이머 선후배는 뭐 없습니까? 서울 출신은 그런 것도 없어요? 벌써 일리가 있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거는 내 태생적인 문제고 아, 태생적인 문제다? 안전해 문제 아닌가? 그렇지 아니 내가 하면 징징이고 홍구가 말하면 맞습니까? 아니 그래 그렇다는 거지 그래 그렇다는 거지 또 여기 징징 빼면 또 이거 방송이 흠이 가지 않겠는가? 그래 한 대씩 맞자 우리 아 그 너 무리스였나? 너가 말아 우리 갈라스 형님 100개 너무 맛있다 우리 갈라스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렇소 갈라스라고 갈라스 형님께서 또 이거 100개 오케이 갈라스 형님 또 100개 아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갈라스 형님 굿바이 굿바이 뭐 짠맛 같다 해도 이게 술 마신 느낌이다 그래요 아 근데 안주가 너무 좋아 진짜로 최고야 진짜 역대급 역대급 내가 여태까지 술 마신 것 중에서 최고의 안주가 와 진짜. 방송 떠나고 사적으로도 다 포함해서 자연과 더불어가지고 이게 야 자연과 더불었다 아니 이게 솔직히 그 다금발이 하나만 있어도 와 우리 아 중계방에서 긴수다 버려님께서 아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도 너무 감사합니다 100개도 쏘시면 방송에서 빠져드릴게요 이런 농담이 안 된다는 것이 이런 농담이 자네는 또 빠지면 안 되는 친구야 그래 얼마나 좋은데 이사님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와 이거 하루 반나절만에 이게 수염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네가 진짜 좀 이게 23살인 게 진짜 의아스러워 23살이신데 이게 수염이 자라서 떠나본 거지 혹시 아는가 출생신고 잘못했을지 아 이사님 아니 근데 내가 그거 뭐 민부장 어디 갔는가 아 지금 반스로 가셨습니다 머리가 아하 좀 너무 급하게 다니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부장이 뭐 좀... 우리가 따르라 했나? 아, 뭐 민부장이 맡겼으면 제가 그래 그래 사장님한테 좀 한 잔 올리고 제가 또 이제 바로 밑에 이제 내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받았을 뿐인데. 그렇지. 우리 우리가 있는 있는 부장이구만. 여기 아 막장인데요 사장님. 정경태님이 얼마나 왔나? 정경태님. 아 부장이었습니까? 아, 네. 와 근데 너 많이 안다. 정경태님이랑. 와 옛날 제동이 101개 감사합니다. 우리 방도 월요일에는. 아 그래 지금 어저께 굉장히 많이 싸주신 형님. 어 제동이 형님께서도 101개. 아 101개 너무 많다. 아이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타스 사와디카페스 히시디스 맥주베니먼티니스 감사합니다. 아가리또 한번 보여주죠. 아가리또. 아가리또 감사합니다. 길다버려님께서 또 101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리또 고자이마스. 이거 맥주 어디 있습니까? 맥주. 막 이게 막장인데? 없어요. 저 이거? 이거 막장? 막장 또 마시면 또 뭐가 됩니까, 부장님? 뭔데? 막장 마시면 또 여자친구. 그럼 아, 잘 수 안 들어. 이 친구 이거 뭐? 저 치우고 있겠습니다. 예, 예. 이 친구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친구가. 아, 제가 교육하 그렇다. 아, 그러냐? 치우고 있을게요. 이 인턴한테 한번 밀려봐야 정신 차리겠는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끝났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금방지게. 아하, 이게구나. 그러면 안 돼. 사원이 인턴보다 들이 못 치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제 또 채팅창이 또 클린하구만. 그래 관리 좀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간질 하면은 이게 BJ가 힘이 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예스들 힘 빠지면 방송 못 하지. 그래 홍보 오니까 이렇게 재밌는 이유가 뭐겠어. 채팅창이 완전히 클린하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 방은 또 아닐세요. 왜? 그래서 응? 학고방이라고. 에이 뭔 학고방이야 니가. 니 즐겨찾기 몇인데? 19만. 그래 나 20만이잖아. 별 차이 없잖아. 근데 뭐 학고방이야. 방송 시간을 이제 또 그걸 대비를 해야지. 그래 넌 학고방 아니면 뭐 계속 학고방이 돼. 플러스 있는 비... 근데 요새는 그거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5시 스파이어 뭐 이런 거 채팅이 전 이제 주로 5시 고유해 드리면 진짜 홍보방이 그 원조잖아요. 아니 그게 원래 또 원조가 원조가 따로 있는데 또 지금 고... 아 원조가 따로 있어? 누구 고니 아아아아 원조가 고백 이사님이 아니십니까? 아 몰랐네. 너는 지금 좀 아하 좀 아니 그 당신 그 뭐야 체인점 차리려다가 그 안 차렸다면서요? 그게 좀 썰을 몇 번을 푼지 모르겠는데 풀 때마다 감사하네. 풀 때마다 감사하네. 아 저도 못 들었네. 아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내가 그냥 뭐 차리려고 했네. 1억을 쓰면 고 뭐 머베누를 차리려고 했는데 머베누 또 실명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머베누를 차리려고 했는데 또 이제 고민 좀 해보겠다. 고민 좀 해보겠다고 이제 다시 말했는데 가격도 2억으로 오르고. 체인점 차리는데 2억으로 오르고. 2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그리고 또 이제 나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있어가지고 아 그럼 뭐 아쉽지만 뭐 다음에 하자 했는데 다음에 하자 했는데 사건 터지고 이제 신발을 또 살라고 한번 갔었네. 갔으니까 이제 뭐 점포 정리 그거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간판만 있고 뭐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니 근데 그 사장님한테 진짜 고마워해야겠네 진짜로. 먼저 차려준 사장님한테. 내 차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 쳐가지고 못 차려. 그치. 그러면 이제 진짜 샛별씨도 진짜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차렸으면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또 있네. 그치. 요. 아 우리 역시 이사님이 말 주변이 좋으시네. 아니야. 기우다 형님 지금 머리가 아파서. 아 지금 것도. 머리 많이 아파가지고. 왜 밖에 지금. 강한 햇살이 나가서. 과부하가 걸려있습니다. 아 많이 덥네. 뭐 여기까지 하고 뭐 심하게 하는 것도 그래 그거 괜찮은 거 같아. 막장 하시죠? 막장하고 깔끔하게 딱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 이렇게 딱 깔끔한 거 하시죠. 짠 한번 콜라로 홍사의 원을 진짜 잘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진짜 홍구야 너무 고맙다 진짜로. 내가 방송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야 진짜로. 뭐, 그럼 방금 서고도 좀 얘기를 서로 윈윈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요? 아니겠는가요? 이제 이거 좀 마법이 풀리려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 진짜. 아, 덩치는 산만한데 콜라를 왜 이렇게 늦겠다 한구야. 아, 알겠어. 뭐 누구처럼 쳐맞는 거? 마사지 하루 마시고. 시원하게 한잔 막자. 와, 빨리. 감사합니다. 막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 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홍보 오기 전에 저희가 좀 약간 루즈했던 부분은 제가 좀 대표로 제가 좀 사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내일 같은 경우에는 흥민이랑, 아, 그, 민구 형님이랑, 그리고 홍구가 내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저희 나머지 세 명이 좀. 마지막 방송도 그러면 좀, 응?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게 아니고, 렌트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천 출근자께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 내일 몇 시냐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국이 형님이랑 홍구가 10시 50분 차거든요. 10시 50분. 근데 한 8시쯤이나 8시 반쯤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 10시나 한 11시쯤에 키지 않을까. 네. 가는데도 아마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촬영부터 바꿔야 되지 않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내일은 또 일찍 일어나야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또 이렇게 제주도 여행 방송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성민이 꺼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끊은 거 한번 또 가짜로 또 한번 그만해.